소처럼 커지고 싶은 왕방울 개구리.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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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무릉덩이는 개구리들의 놀이터랍니다. 왕방울 개구리가 풀잎 위에서 무릉덩이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아우 시시해. 얘들아 우리 땅에서 놀자. 왕방울 개구리는 친구들과 함께 땅 위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아, 얘들아 우리 벌판으로 가보자.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을 것 같아. 왕방울 개구리는 앞장서서 뛰어갔어요. 어? 개구리들아 어디 가니? 방아깨비가 물었어요. 우리 벌판으로 놀러가. 맴맴맴맴 개구리들아 어디 가니? 매미도 물었지요. 우리 벌판으로 놀러가. 개구리들은 숲속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푸른 벌판에 다다랐어요. 왕방울 개구리가 벌판에 누워있는 황소를 보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개구리들은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이 쩍 벌어졌지요. 음메! 황소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으아! 무서워!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개구리들은 허둥지둥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방울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벌판에서 본 커다란 황소가 자꾸 생각났어요. 황소처럼 몸집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왕방울 개구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동생 왕눈이 개구리가 보는 앞에서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야, 왕눈아, 잘 봐. 내 배가 얼마나 커지는지. 후! 왕방울 개구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언니 배가 꼭 달걀만하다. 왕눈이 개구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달걀? 아, 안 되는데. 황소만큼 커야 하는데. 언니, 황소가 얼마만큼 큰데? 황소를 보지 못한 왕눈이 개구리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왕방울 개구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왕눈아, 우리 황소를 보러 가자. 왕방울 개구리와 왕눈이 개구리는 숲을 지나 벌판으로 폴짝폴짝 뛰어갔지요. 왕방울 개구리는 황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왕눈아, 저기 봐. 저게 바로 황소야. 진짜 크다. 그런데 달걀만한 언니가 어떻게 저 황소처럼 커진다는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자, 잘 봐. 왕방울 개구리는 다시 후훅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어때? 아직도 멀었어. 왕눈이 개구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자 왕방울 개구리는 다시 몇 번 더 숨을 들이마셨지요. 언니 그만해. 언니가 아무리 배를 부풀려도 황소처럼 커질 수 없어. 아직도 달걀만한 걸? 뭐야, 정말? 왕방울 개구리는 계속 숨을 들이마셨어요. 왕방울 개구리의 배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배가 따끔따끔 아파왔어요. 더 이상 숨쉬기도 힘들었지요. 그것을 본 왕눈이가 불안한 나머지 언니를 말렸지만 왕방울 개구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뿡! 왕방울 개구리의 배가 그만 터져버렸어요. 놀란 왕눈이 개구리가 엉엉 울며 말했지요. 언니! 좀 더 일찍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